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연일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동현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구상,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for our people and for people across the region.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군사적인 분야를 뛰어넘어 광범위한 이슈 전반에 걸친 한미일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안보와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세 나라 정상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문서와 성명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세 나라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FP는 아시아 이웃 국가 정상들 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에까지 3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대만 해협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동현입니다.